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우리 라포엠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? 와 정말 이 곡이 남성 네 분이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. 아, 카운터 테너 해주신 성훈 씨 목소리를 시작으로 각자의 색깔이 쫙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또 우리 유채훈 님의 그 소리를 같이 낸다는 게 또 너무 저는 신기했고요. 어, 지금 조금 계속 떨리고 있어요. 어. 뭐 지난 그 송골매 편에서 목리와 맞붙어서 처참하게 패한 전적이 있는 라포엠 오늘 서력전을 제대로 선포했는데 오늘은 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대기실에서부터 저는 좀 다짐을 했습니다. 오늘은 꼭 이길 것이라고. 어... 그래요. 아니 이지훈 씨가 라프엠한테는 아니 성악편에 나올 것이지 왜 뮤지컬편에 나왔냐 계속 견제를 여기저기 견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.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2023년 3월 27일 제일 우울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네. 오늘 굉장히 생일은 행복한 날인데 오늘 그 라프엠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고요. 많은 공연을 봐왔지만 오늘 이 무대는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정말 모두가 다 소름 끼치도록 우리가 네 우리는 라포엠의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왜 그래요? 뭐 다른 무대 라포엠의 무대 항상 좋았지만 또 오늘은 유난히 좀 좋지 않았나 또 이지훈 씨나 김신희 씨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. 2대 1이잖아요. 그렇죠. 두 팀 대 한 팀. 지금 이 순간 대성당이에요. 그러니까. 웬만하면 이기기 힘들다. 이기기 힘들다. 하죽 뒤세 연승 행진 중인 목리와 이지훈이 이번 무대에서도 승을 가져갈지. 서륙전을 이번에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. 이번엔 저희가 꼭 이기겠습니다. 한편의 오페라를 담은 압도적 무대를 선보인 라포엠이 새로운 1승을 차지할지. 과연! 오! 라포엠 이지훈 그리고 목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